네, 아무래도 오늘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코스피 지수가 2000선에 안착을 할 수 있을 것이냐가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연속으로 순매수세를 이어가면서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지수를 크게 끌어들이는 동력은 아직은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전장부터 긍정적인 흐름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시황판에서 보실 수 있듯이 모든 요소가 지금 빨간색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0.3% 오르면서 2003선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0.28% 오르면서 60선 바로 앞에 안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수 선물입니다. 0.54% 오르면서 261선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58선이 아주 중요한 분기선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258선을 넘어선 이후에 260권 박스까지 들어가면서 상승세를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자, 니케이 지수입니다. 오늘 0.67% 오르면서 15,045선 그리고 상해종합지수는 2063포인트로 전반적인 아시아 증시 전체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한번 확인을 해보시지요. 자,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일주일 연속 순매수세입니다. 1,343억 매수고요. 현물뿐만 아니라 코스피 선물 시장에도 4,100억이 넘는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팔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네요. 대형주들 살펴보시죠. 오늘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눈에 띄는 종목도 별로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2% 넘게 오르면서 138만 원 때 5일 연속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가 0.16%, 기아차가 0.98%, 한국전력이 1% 넘는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그룹주 내 안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도 눈에 많이 띕니다. 삼성물산이 가장 눈에 띄죠. 5% 이상 오르면서 64,8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종합화학 그리고 삼성석유화학이 합병한다라는 공시를 냈습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삼성종합화학 의 지분을 38% 가지고 있고요. 삼성석유화학의 지분을 27%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합병으로 인해서 삼성물산의 자산가치가 3,100억 정도 늘어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영국의 교량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함께 전해지면서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크레듀 교육 종목이죠. 3.9% 오르고 있고요. 삼성 엔지니어링과 삼성테크 모두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컴투스 캔들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37,950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지난달 27일에 신작 게임을 출시했죠. 낚시의 신이라는 모바일 게임을 출시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와 중국 앱 순위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다운로드도 300만 건이 넘어섰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신작 게임이 흥행 가도를 달리면서 주가 역시 마찬가지고요. 어제도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이 연출됐죠. 일주일 차트 보시죠. 자, 5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 기관의 매수세가 5일 동안 15만 주 이상 유입이 됐습니다. 일주일 주중 차트 보고 계신데요. 한 주 동안 46%까지 급등한 흐름을 나타내면서 컴투스가 모바일 게임주 전반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컴투스뿐만 아니라 게임빌도 5%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모바일 게임주가 강한 테마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테마로는 사물인터넷 관련주가 있습니다. 어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물인터넷 관련해서 기본 계획안을 발표했죠. 2020년까지 30조 원대의 시장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다정보통신이 4.9% 오르고 있고요. 코코미 11%, 링네트가 10% 이상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사물인터넷 관련주들이 정책 모멘텀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시 쇼